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갔다. 간바. 어머니, 외할머니 산소에 가고 싶으시죠? 어머니. 야, 싫다. 안 간다. 바쁜데 뭐하러 오냐? 어머니, 이 대답은 가고는 싶지만 너희들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가기 싫다는 뜻이다. 이젠 반어법 대답에 속지 않는다. 낙엽이 날아와 창에 머물고 저 멀리 철새들이 어디론가 날아간다. 낙엽은 쭈르르. 가기 싫으시다는 어머니께 어머니와 단풍 구경도 하고 저도 외할머니 뵌 지 오래돼서요 라며 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산소로 가을 여행을 간다. 할아버지 고향이 북한이셔서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이 계신 곳 통일동산이다. 그렇게 싫으시다는 어머니는 산소에 도착하니 제일 먼저 찾아가신다. 많은 분들이 고요히 잠들어 계신다. 기도를 드린다. 꽃을 사서 예쁘게 꽂아드리고 절을 한다. 어머니는 저희가 사온 꽃이 제일 이쁘다며 좋아하신다. 어머니, 제가 골랐잖아요. 흥. 날이 좋아 사진을 찍는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대화 중. 하늘은 무슨 말을 하는 듯하다. 회사 다니랴, 유튜브 하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어머니가 산소에 가고 싶어 하는 걸 알면서도 내일, 다음 주, 다음에, 다음에 미루었다.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를 졸라 산소에 왔다. 참 잘했다는 생각. 그리고 희한하게 피곤하지 않다. 마침 위령성월이기도 해서 마음이 더없이 좋다. 통일동산에 잠들어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 나무와 나뭇잎들도 헤어지고 있다. 한번 놀러 와요. 그래서 야, 형이 거기 갈 시간이 어딨냐. 아름다운 가을 여행이 되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